전쟁으로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 우크라이나 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도 하고 인정했고. 항소하실 거나 어떤 계획은? 그거는 저희 법무팀이랑 한번 상의하고 그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중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습니다.